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087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동에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지난 제가 1차 방송 팔수한 박, 2차 방송 12수한 박, 3차 방송 밀고 땡기기 스쿼스쿼스 방송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속했듯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총정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같이 또 동참해서 착한 요리사 TV 채널을 한층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종합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칠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087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에 7번, 17, 19, 24, 10 꿈의 호수를 올리고 31번, 38번, 41번 현실의 삼수를 올려서 팔수 조합을 끝냈습니다. 1차 방송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사수를 추가해서 1번, 6번, 16, 34로서 12수 완박 2차 방송을 끝내고 밑에 보면 밀고 땡기기 8번, 18, 17, 22, 12, 3번, 4번, 14, 36, 33, 35, 39로서 12수 완박에서 밀고 땡기기 한 칸씩 밀고 두 칸씩 밀고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송 때 밀고 땡기기에서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서 12수 밀고 땡기기 12수로서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믹스를 해서 섞어서 방송을 끝냈습니다. 오늘 시간은 종합적으로 제가 구매한 복권 8수 12수 밀고 땡기기 섞어 자동 반자동을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볼수 있도록 찬스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8수 한 방, 12수 한방 동시에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1087회차 로또 착한 열수 동에 7번, 17, 19, 24, 10, 31, 38, 41로서 10게임 8수 한 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번호 19번, 24번 마음에 든다 이러면 하나씩 가져가서 자기가 간직한 수호 조합을 하셔서 꼭 농협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12수 한박 들어가서 12수 한박에는 15게임입니다. 여러분, 8수에서 예비수 1번, 6번, 16, 34번을 추가를 해서 12수 한박 15게임을 진행했습니다. 7번, 10, 17, 19, 24, 38, 41. 두 번째 5게임입니다. 세 번째 5게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죠. 8수, 12수, 15게임. 여러분, 첫 번째 8수 한박, 12수 한박 수조합 여러분과 복권을 다 뒤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내일 29일 날 한가위 추석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가위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항상 들도 말고 들도 말고 보름달 같이 둥글둥글하게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 모두 성사되시고 또 건강하시고 자녀들 전부 다 좋은 길로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로또 1등 꼭 당첨되십시오. 그럼 두 번째로 제가 밀고 땡기기 또 섞어서 게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들어가겠습니다. 1087회차 밀고 땡기기 15게임입니다. 자, 밀고 땡기기는 칠판에 있는 수를 한 칸씩 밀고 두 칸씩 밀고 땡기고 밀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5게임입니다. 세 번째 5게임입니다. 세 번째 5게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5게임, 두 번째 5게임, 세 번째 5게임. 그리고 칠판에 있는 수, 12수 조합과 또 밀고 땡기기 12수와 섞어서 제가 20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5게임, 두 번째 5게임, 세 번째 5게임,
네 번째 다스키. 그럼 동시에 한번 보시죠. 동시에 섞어 섞어서 밀고 땡기기 동시에 올라갑니다. 밀고 땡기고 땡기고 밀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1087회 차 추첨날이 30일 날인데 상당히 추석 뒷날입니다. 추석 뒷날에 가족들과 모여서 오손도손 저녁을 드시면서 추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타이밍 때잘 찬스를 잘 잡아서 자 착한 열사 동행해서 좋은 번호를 가져가셔서 저도 제가 올린 번호도 밀고 나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번호를 올려주신 번호 또 유튜브 방송, 모토 방송 유명인들이 올리는 번호 그런 번호를 제가 보아서 저 나름대로 방송 안에 뽑고도 몇 장씩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잘난 게 아니고 더불어가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항상 다른 분이 또 방송하는 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착한 요리사 장사 노랭이 이세비 자동 반자동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반자동 10게임에서 첫 번째 5게임입니다. 반자동은 칠판에 있는 수 10번 하나 넣고 반자동, 7번 넣고 반자동. 그래서 칠판에 있는 수를 한 수씩 넣고 반자동을 했습니다. 반자동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자동에서 1등 당첨분들이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반자동 게임을 줄였습니다. 반자동 게임을 줄이면서 자동 게임을 두 게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은 20게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 보시죠. 자동. 제가 자동은 이번 주에는 지난 86회차, 87회차에는 현대구의 최고의 명당 반여동, 반여상에서 로또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반여 1동에 신생복권방이 두 군데가 생겨서 제가 신생복권방에 길을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거기에서 86회, 87회, 이번 회차까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8회차부터는 다시 연어가 고향 찾아가듯이 반여상의 현대구 최고의 명당에서 구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동,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1087회차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로또 착한 효사 동에 꿈의 호수 7번, 17, 19, 24, 10, 예비수 16, 16번, 34번, 현실의 삼수 31, 38, 41, 밀고 땡기기 8번, 18, 17, 2, 1, 2, 3번, 4번, 14, 36, 33, 35, 39. 여기서 이 호수 17, 18, 3번, 4번. 자, 상당히 기대됩니다. 18번이 나오면 17번 데리고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고, 3번이 나올 때 4번을 동참해서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33번 한수 띄우고 30번 데리고 나오고, 자, 그래서 이번 87회차는 꼭 상위 당첨이 될수 있도록, 뭔가 좌회전, 우회전을 오로지 직진으로 농에 위성할 수 있도록, 추석 큰 보너스를 한번 받고 웃는 얼굴로 일요일날 후기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시청만 하시는 분, 자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 손만 여기 하나만 딱 갖다 대면은 구독이 됩니다. 너무 좋다고 두번 눌리면 안 됩니다. 돌았다가 바로 나가집니다. 그점꼭 유의해 주시고 자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